제가 아까 쓴 재료로 셰프님들 뭐 할래요? 저는 그 선생님 김치가 어울리는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김치하고 잘 어울리는 고기 다져놓은 거를 조금만 완자해갖고 드시고. 아, 완자!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하겠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건데? 그냥 된장으로만 발라가지고 굴 건데 네, 그래서 김치랑 같이 곁들이면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최 셰프가 스테이크 전문 약간 이게 명이 담근 된장인데 감칠맛이 엄청 좋거든요. 아,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어요. 아, 올리브유를 엄청 많이 넣네요? 네, 이제 바를 거니까 올리브유랑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노릇노릇하게 된장이 잘 탑니다. 그래서 그냥 된장을 발라요. 발라요 그냥? 야, 그러니까 된장이 짭조름하니까 간은 되고. 된장에 고기를 바르다. 된장을 발라 굽는다는 건 처음인데. 아, 그죠? 기대되죠.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제가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 숯불에다가 숯에.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아, 팬에다가도 하고 숯에다가도 네. 하고. 팬을 제일 세게 해서 예. 된장을 태우는 느낌으로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탄 맛이 아니고 감칠맛이 납니다. 아~ 오, 보시죠? 된장 노릇노릇하게. 아, 더 빨라. 네. 된장 빨라. 색깔도 되게 잘 나오는데? 네, 냄새가 살짝 옵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 야~ 이거 한 점 올리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 와, 죽인다. 진짜 부드럽고 된장 맛이 안 나는데요? 집이 아주 좋네. 된장만 나온다. 손님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언니 달라고. 기가 막히다. 네. 육즙이 되게 거야. 맛있더라고요. 녹죠.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셰프님. 정말 진짜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나 이번 주말에 안심 사다가 된장 발라가지고 한번 숯불에 네. 구워 먹을래.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다음은 미카엘 준비했어요. 아, 저요. 미카엘 준비했어요. 아, 저요. 예. 제가 물갈이 요런 김치 해 드릴게요. 불가리아 김치? 물갈이 요런 김치 해 드릴게요. 불가리아 김치? 불가리아 김치 지금 사실은 뭐 가지는 숯불에 완전 달 때까지 시큼하게 따요. 그리고 파프리카하고 고추도 고추 이렇게 구우면 빵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식 이름이 뻥고추. 뻥고추? 네, 빵? 맞아요. 이렇게 구워서 빵빵빵빵 하시면 네. 그러면 이겼어요. 껍질 벗기고. 아, 껍질 잘 까지네요. 네, 이렇게 껍질 까지면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미리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어머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뻥고추랑 파프리카 미리 썰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양념은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마늘. 물가리 사람들도 마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다음에 생 파슬리. 파슬리 아니면 딜.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렇게 식초. 예. 오, 식초도 많이 넣고. 어이, 가지를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 가지 김치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지로 김치를 하는 게 있으니까 신기해요. 선생님한테 오늘 가지 김치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지로 김치를 하는 게 있으니까 신기해요. 어때요? 어머, 정말 맛있어. 아, 진짜요? 야.
나는 이거 못 먹을 것 같았어. 미글거려 갖고. 김치 맞네. 김치 맞네. 이거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거 싹 가져주네. 네. 깔끔해지네 입이. 네. 가지는 제일 맛있어. More than the greatest love the world has known. This is the love that I give to you. 요세프님은 제목이 네. 뭔가요? 아, 중국 원래 이름은 샤오리 완즈. 샤오리 완즈. 소리 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아. 김치하고 같이 네. 먹어서 고기가 제일 적격일 것 같아서요. 아, 그래서 네. 완자를 한번 해보려는데 소고기 돼지고 같이 좀 섞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수를 아주 조금 넣었는데요. 약간 이국적인 향을 조금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고수가 들어갑니까? 네. 어, 네네. 제가 고수라서. 슬롱. 이거는 물밤이라는 거예요. 워터 체스넛이라고 하고 다진 데다가 넣게 되면 이게 아주 맛있어요. 아 네. 자잘하게. 여기다 밑간으로 조금만 치대는 거예요. 네. 아, 형님 빠르시다. 빠르시다. 중식에는 원래 이제 다 손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오. 작게. 오, 손가락. 이거, 아, 여기로 탁. 어떻게 뜯으세요? 네. 오. 와. 야, 이거 여기 끝으로 싹싹 이렇게 아, 모양을 내. 원래 되게 빨리 하면 빠르게 하면 엄청 많이 빨 수 있는데. 맛있게 보인다 벌써. 이 정도만 먼저 하고요. 살살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누를 건데요. 아, 아 눌러. 또. 조금만 밑에가 좀 단단해지면 뒤집을까요? 네. 아우, 맛있겠다. 야. 전분은 절대 많이 넣지 마시고. 절대 많이 넣지. 아, 역시 전분을 뿌리는구나. 오. 살짝만 넣어도 되거든요. 네. 음식은 그래도 그냥 막 접시에다 담는 것보다는 중식에 이런 식으로 장식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아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네, 집어넣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 제가 어머나, 어머, 두 개를 어머나, 야,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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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럼 아 멋있다. 오늘 특별히 진짜. 신경 쓰셨네. 우리 여셰프님 그냥 먹기는 너무 미안한데 예쁜 접시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 여셰프님이 선생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갈구하지 않았는데 이거 보니까 알겠네요. 선생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지금 막 진짜 누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까. 먹어봐. 어머, 어머, 어머. 야, 마늘이 이렇게 네. 위에다 점여 놓으니까 네. 너무 맛있어. 와, 고수 향이 마지막에 또 확 오네요. 고수 진짜 이만큼 넣었는데? 은은한 맛이 나면서 네. 깊은 맛이 네. 계속 남아있네. 그 고수가 약간 이국적이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한상 차려서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선생님?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막김치가 최고예요, 최고. 이거 여지프님이 만든 거 이거 막김치랑 얘는 막김치랑 먹자 우리.
와, 이거 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아니, 밀가루 만든 거 불가리아 김치요. 밥하고 먹어도 잘 어울려요. 그래. 밀가루도 되게 맛있어요, 이게. 불가리아 김치가. 파프리카는 어때요? 이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솔직히 이런 음식 젓가락 안 갔어. 못 먹었어. 근데 지금 먹어보는 거야. 음식 너무 훌륭하네요. 정말 맵다. 맛있어. 이 김치랑 해프님들 만든 반찬이랑 너무 잘 어울려. 맛있다. 와, 오늘 진짜 김치 파티. 와, 대박이네요. 어떻게 궁합이 잘 맞지 오늘 김치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김치를 되게 많이 배운다 해가지고요. 맞죠. 와, 오늘 되게 복잡하겠다 먼저 생각이. 그렇지, 생각이. 네. 다 그래. 손님깔면 먼저 가졌어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뭐지 되게 쉽게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와, 이렇게 세상에. 물론 뭐 요즘에 뭐 김치 파는 것도 종류도 많고 맛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가족이 먹는 반찬을 내 손으로 김치를 한번 이렇게 완성해서 먹는다는 것도 참 좋지 않아? 맞아. 아이디어 아니야? 자부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진짜 나는 김치를 만들어 본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오늘 진짜 큰 힘을 얻었어요. 그치? 오늘 참 스승은 보람이 있다. 네. 수고하셨어. 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김치를 배운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맛을 한번 보려고 과연 어떤 맛이 되는지 가지로 만든 가지김치. 생소한 맛이긴 하는데요. 맛있는 김치 익었을 때 그 맛 똑같습니다. 또 양배추. 이거 진짜 국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국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항공이 거뜬히 잘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뚜이 맛있어 보여? 엄청 잘 익었다. 대박 김치.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김치로 황금 밥상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이 김치로 만들려고. 조금 매워. 근데 맛있어요. 맞아요? 가지. 가지는 불가리아에서 진짜 많이 먹어요. 안 질겨? 신선해요. 맵지도 않고 딱 내 스타일. 내가 만들었는데.